아무리 튼튼하고 제조 좋은 신식 기계라도 고장은 감기처럼 잦은 일이다. 기계 사용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수리 기술자는 손에 꼽힐 정도다. 배우려는 젊은이도 없지만 선뜻 권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지켜온 그의 가게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당진 전통시장 철물점 골목. 그곳에 삼화종합상사가 있다. 서울에서 한 9년 정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현대제철도 한보제철 들어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항상 가게 나와서 예,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항상 미안한 감은 있다고 그래요. 딴 여자 같들 같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신랑 때 밥 때 되면은 밥 싸갖고 직접 다니고 하니까. 맨날 그냥 사는 그게 사는 건지 알고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으니까 손님 오는 게 무서웠었어요. 장사를 안 하다가 장사를 하려니까. 어깨 넘어 배운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어느새 아내를 보조하는 역할이 돼버린 지 오래. 30년 세월 묻어난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신랑이요? 가만히 앉아있는 새 없어요. 내 거래도 기계 만지고 앉았어요, 우리 신랑. 그냥 앉았지 않아요. 아유, 가서 혼자 또 밖에 가서 일해야 되고. 정신없어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렇다. 흔한 손이 아니다. 손가락 생김새로 얼마나 부지런한 성품인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를 일이나 분명한 것은 그의 손은 촬영 내내 부지런했다. 가지고 다니다 안 되는 거.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자면 그냥 우리 집을 다 보내요. 요즘 같은 장마철,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전멸했어요. 여기 박스를 풀어놨어요, 시장 바닥을. 밑에서부터 물이 차니까 박스, 종이박스에 넣어져 있는 건데 다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다 물에 빠진 거예요. 굉장했어요. 아유, 그 생각하면 진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래나 싶어. 그 모진 세월 다 견디고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다 보니 고객과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고 친구다. 제가 늘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냥 이 가게만 나오면 돌아가잖아요. 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벌면 그냥 수입이 되는 거고 우리 애기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해줘서 늘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사람이든 기계든 태어나서 쓰러질 때까지 고장 안 나고 한 세상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만. 농부의 발걸음 소리에 자라는 농작물처럼 어쩌면 그가 만나는 고장난 작업기계들도 만져주고 닦아주고 수리했다 위로받아야 하는 생물들이 아닐까. 언제나 든든하게 맡길 수 있는 그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건승하길 바라본다. 충전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행복을 가득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나를 꽉 채워줘.